P7700은 하이엔드 디지털 카메라로서 MF 수동 초점을 지원을 합니다. 수동 초점의 사용은 접사 기능을 설정하시는 멀티셀렉터 하단을 누르시면 됩니다. 맨 하단 쪽에 MF 수동 초점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시면 가운데 확대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요. 멀티셀렉터의 상하 버튼 또는 휠다이를 통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점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휠다이를 돌리는 조작에서는 좀 더 세밀한 이동을 지원하고요. 상하 버튼을 누르면 좀 더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촬영 스타일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접근 방식이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컴팩트 카메라의 하이엔드 치고서는 상당히 쾌적한 형태의 사용성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AF가 다소 느리다고 느껴지는 사용자의 경우는 MF로 어느 정도 극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RAW 플러스 JPG 촬영할 때 메모리가 느리면 아까 앞서 AF에서 언급한 대로 바로 MF로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메모리가 어느 정도 빠른 렌즈를 이용하시게 되면 바로 기록을 하는 중에 촬영은 못하더라도 초점은 MF 초점 변경이 가능합니다.